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울산 남구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회의원의 동생과 관련한 30억 용역 계약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검찰이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모아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재조사와 법무부의 울산지검 감찰을 촉구했으며 울산 민주시민포럼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용역계약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회견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